이야, 이거 진짜, 이거 레전드다, 이거 진짜. 와, 해파리가 미. 봉부르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짜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해파리 아시죠? 해파리가 어디 살죠? 보통 바다에 살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꼬물꼬물 헤엄치는 친구가 바로 해파리입니다. 자, 이 친구는 바로, 민물 해파리인데 제주도에서 최초 발견이 되었고요. 내륙에서도 민물 해파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제보를 직접 받은 영상이고요. 지금 채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잡으면 집에서도 키울 수 있다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물가에 보면은 위쪽에 붕붕 떠다닌다고 해요. 아까 헤엄치신 거 보셨죠? 여기가 굉장히 넓고 좋아요. 여기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아래 물가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해파리들이 위에서 헤엄쳐 다니는 거를 보고 뜰 채로 뜨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와, 여기 제보해 주신 분은 열몇 마리 한번 채집을 했다고 하고요. 약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잡았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한번 채집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 저기 있다. 아, 저기인데 너무 멀어요. 아, 저거예요. 저거 화살표를 가리키는 게 저게 해파리예요. 해파리. 아야. 좀만 기다려보자. 어휴, 오, 이거 좀만 하면 닿겠다. 좀만 더 하면 닿겠다. 야, 위험해 근데. 조심해. 야, 있네. 여기 지금 두 마리 파악이 됐습니다. 짜잔! 오, 잡았다. 우와, 진짜 민물 해파리가 있어요. 와, 대박. 이 친구들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만지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와,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레전드다, 이거 진짜. 와, 해파리가 민물에 살다니. 와, 쟤 크다. 저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기 보이죠? 저기 해파리, 이거 잡았다. 잡았다. 이 친구도 잡았다. 야, 이 친구도 한번 이따가 우선은 채집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다. 여러분들, 저기 있습니다. 저 친구가 해파리입니다. 저 친구가. 자, 근데 달지 모르겠어요. 지금 짧기 때문에 저 친구는 내 생각엔 못 잡을 것 같다. 아, 저기 있다. 자, 이번엔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이야, 잡았다. 자, 보세요. 제가 끌어올게요. 야, 진짜 민물 해파리가. 와, 오, 두 마리네? 이 두 마리예요. 오, 나 한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였어. 와, 짧은 시간에 많이 잡았는데? 들어갔어. 지금 여기 붙어있어. 아직 여기 붙어있어요. 어, 이게 독이 있을지도 몰라서 만질 수가 없어요. 뜯어요. 없어졌다. 됐다. 자, 예. 야, 이 검은 봉투에 올려볼게요. 지금 잡은 거를 여기 봉투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죠? 그러면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잡았는데 지금 한 마리는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네 마리가 지금 정상적인 개체로 채집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 더 잡았어? 오. 아, 이거 샵에다가 제가 운영하는 곤충암호에다가 이걸 전시해놓고 사육 방법을 좀 캐치 좀 많이 해볼게요. 자, 와, 진짜 신기한데. 와. 우와, 이거 큰 거 잡았다, 너. 야, 한번 잡으러 가자. 가자. 많아졌어. 처음에 안 보이다가 이게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그러네. 저기 엄청 많다. 와, 저기 세 마리 보여. 오, 좀 많이 잡아가야겠는데요. 제가 어항이 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 여기도 있다. 야, 여기도 있다. 여기 있습니다. 야, 캐치. 오, 진짜 많은데?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많아서 지금 약간 오, 약간 노잼인데요? 아, 해파리도 잡고. 오, 쟤는 장난 아니다. 오, 여기 짱 많어. 자, 참고로 여러분들, 자연에 있는 해파리들은 자웅동체인데요. 민물 해파리는 암컷이랑 수컷이 따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 친구 꼬리가 있는 거 봐서는 수컷인 것 같고 제가 제일 크거든요. 저 친구를 잡아야겠습니다. 다르게 생겼어요. 꼬리가 있는 거 봐서는 왠지 수컷이지 않을까.
오, 너무 채집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다르게 생겼죠? 꼬리가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쟤는. 두 마리 또 잡았어? 형 잠깐만 통 좀 구해올게. 네. 오야야, 쪼기도 있다. 야, 이거 너무 많은데? 근데 해파리가 번식이 되게 쉬우니까 여기도 있어요. 우와, 쟤 엄청 크다, 저기 있는 것도. 네 마리. 어, 열심히 하네요.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요. 대신 잡아주고 있어요. 편하죠? 다른 포인트에도 있는지 한번 지금 돌아보려고 해요. 지금 해파리는 웬만큼 처음이라 사실 사슴벌레도 잡히는 포인트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발견한 포인트는 완전 노다지라고 하죠. 보통 계속 있으면 계속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는데 지금 한 100m 정도 걷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요. 그렇다는 것은 저기가 노다지라는 거죠. 야, 포인트 잘 잡았네요. 잘 잡았어요. 오, 저기 사이에는 수소곤충 진짜 많겠다. 수소곤충 많을 것 같아. 좋아요. 자, 이거를 물을 떠가려고 합니다. 민물을 많이 떠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해파리들이 잘 살아가니까 그렇죠. 오, 여기 있다. 경서야,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많이 잡았어요. 아, 진짜? 네. 여기가 노다지야. 저쪽에 가면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도 있네. 그래서 팔 안 닿지. 오, 다네. 한 번에 네 마리. 이야, 진짜 다른 데 하나도 없어요. 와, 여기 두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또 보여. 와, 그만 잡아야겠다. 근데 얘네들은 번식력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진짜 이거 한 15분 만에 이 정도 채집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물은 민물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물 좀 많이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야, 해파리를 키우게 될 줄이야. 여기 또 있다. 물 뜯는데 해파리 들어갔어. 물 떴는데 해파리 들어갔다고? 잠깐만, 여기도 있어. 자, 좋아요. 자, 지금 세 마리 잡았어요. 오, 여기 짱 많어. 여기 한 마리. 아, 노다지다. 두 마리. 여기 세 마리. 자, 지금 한 번에 일곱 마리 잡았죠? 여섯 마리인가? 더 셈이 안 되네요. 자, 하여튼 많이 잡았습니다. 자, 불안하니까 이렇게 물을 살짝 뿌려줘서 떨어뜨려야겠다. 만지면 안 됩니다, 참고로. 위험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야, 짱이다. 와우. 뭐야, 이 친구는 여기 물 뜨다가 들어가 버렸네. 이야, 이제 복귀해야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 3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샵에 지금 데려와서 지금 여기다가 넣었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을 굉장히 이쁘게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꾸미기 전에 우선은 하루 정도 이 친구들이 잘 살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 굉장히 많이 데려왔어요. 지금 이쪽에는 정수기물로 지금 여기 여러 마리 한번 넣어봤고 지금 채집해온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대부분 있습니다. 지금 한 30마리가량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채집 대성공이고 제가 추후에 이 친구들이 좀 적응을 잘 하고 잘 살아간다면 제가 이제 사육통 세팅하는 거 그리고 먹이 먹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와, 대박. 우와, 진짜 잘 움직인다.